이사야서 45장 2절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릴 적에 보면 흙을 가지고 아이들이 뭘 만드는 놀이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미술 시간에 찰흙을 가지고 뭐 만드는 시간이죠. 아마 재미있게 했던 기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두 손으로 집도 사람도 뭐 새로 만들고 좀 더 정교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보면 나온 작품들은 생각대로 잘 되지가 않죠. 의자를 만들었다고 만들었는데 다리 네 개의 길이가 각각 달라가지고 삐걱거리는 그런 기억도 납니다. 얼굴도 이쁘게 빚어 만들려고 그랬는데 만든 후의 모습 보면 뭔가 좀 어설픈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생각 속에는 기가 막힌 작품이 있었는데 막상 내 손으로 빚어 만든 그 작품은 뭔가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놀이를 즐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정말 창의적인 새로 만드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은 우리들이 그것을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본질을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인생의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오하고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하게 돼요. 성경은 단순하게 인생은 무엇과 같다고 얘기했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9절 말씀만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 진저 지능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자,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 정도도 아닙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만드신 그릇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조각도 아니라 그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처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형편없다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 아담의 뜻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란 뜻 외에 어떤 뜻이 있냐면 흙이나 먼지, 티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사람의 본질은 원래 흙과 같고 티끌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바닥에 널려 있는 것이 흙 아닙니까? 집안에 흙이 이곳저곳에 날려와 있으면 쓸어다가 그냥 마당에 휙 흩뿌리면 그만인 것이 흙입니다. 쓸모없고 볼품없어 보이는 것이 흙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정말로 깊이 깨달으려면 멀리 갈 것 없이 한 사람이 생을 다했을 때에 저 화장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가보면 압니다. 얼마 전까지 육체의 존재를 잊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는 한 줌 재와 흙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장례식에 간다고 하죠. 우매한 자는 잔치집 가는 것을 즐긴다면 지혜로운 자는 인생의 끝이 있는 그 장소를 간다는 겁니다. 매장되면 오랜 시간에 걸쳐 흙이 되지만 화장을 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흙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흙과 같은 재와 같은 티끌과 같은 우리를 모아서 빚으시고 어떤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사람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은 그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보잘것없는 흙에 하나님이 손대시고 기운을 불어넣었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우리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 그릇 조각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릇을 보시면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깨지기 쉽고 금가기 쉽습니다. 그릇끼리 부딪혀도 심하게 부딪히면 깨집니다.
아마 사람이 모인 곳 어디서나 서로 부딪혀서 깨지고 상처이고 금가는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죠. 함께 모이고 일하다 보면 부딪힙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 입기도 하고 또 좁은 공간 안에서 부딪히면서 서로 상처 입고 깨어진 상태도 적잖이 있습니다. 아마 가정 내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보면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중에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그릇인데 좀 더 연약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도 약하지만 아내는 더 약합니다. 함께 부딪히면 여자 쪽의 피해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아마 추석 명절에 좁은 집안에 여러 식구들과 형제들이 모여서 복닥거리는 집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함께 모였을 때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지만 갈등과 불안과 혹은 좌불안석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명절을 지내고 나면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굉장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우도 있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이 풍성하면 그 상처를 잘 해결하여서 오히려 깨진 부분이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책망하고 원망하다 보면 갈라진 틈이 더 갈라지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은 남편과 아내만 이야기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남편과 아내보다 더 약한 그릇이 자녀들인 것 같아요.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빚어지는 중에 있는데 이런 코로나의 와중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집안 가운데만 있는데 부모님의 선한 영향력이 더 강하게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방치되고 어려움당하고 더 큰 상처 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것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가정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큰 상처를 입고 스트레스 가운데 어디 해결을 받지도 못해서 문제 가운데 헤매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보는 가운데 만지고 고쳐주며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를 주고받고 우리는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깨지고 금갈 수 있는 가능성 이걸 분명히 보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끼리는요 서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가 뭐냐면 맡기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일 뿐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도와줄 뿐이지 온전히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잘 보세요. 아까도 읽었지만 토기장이라고 했잖아요. 흙을 만지고 그릇을 빚어서 만드시는 분입니다. 토기의 디자이너이자 제작자이자 수리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토기장에는 토기를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만들 때도 그 속에 이미 그 그릇의 디자인과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땀 흘려 돌리며 빚어서 만들어가는 거죠. 진흙 하나를 다루어도 수없이 치대면서 빚기 좋은 상태를 만들고 모양을 만들고 무늬를 새기고 용도에 따라 구워서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릇도 그냥 토기장의 토기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좀 더 나가면 더 가치 있는 그릇도 돼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토기를 보니까 500도씨 정도의 불에 구워내면 토기가 됩니다. 그런데 1100도씨 정도의 불로 구워내면 토기가 되고요. 1300도 이상의 불 굽고 유약을 입혀서 몇 번 구워내면 자기가 됩니다. 그래서 토기에서 자기로 독이로 그래서 뒷부분을 도자기라고 일컬어 얘기하는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작가가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약한 토기부터 기가 막힌 자기까지 나오는 거죠.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작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귀하신 작가의 손에 맡겨지는 만큼 우리 그릇의 강도도 경도도 가치도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좋은 작품에는 이름을 새기는데 하나님이 이름 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형상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냥 도구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그의 형상을 새겨서 만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작가 되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바로 해야 됩니다. 토기장에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지 않고 하나하나 수제로 만듭니다. 수제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같은 것 같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독특합니다.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독특하게 달리 빚어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인데 오늘날의 세상의 주장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질 않습니다. 세상을 휩쓸고 있는 가치관이 진화론적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 속에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 중에 잘 적응된 존재는 살아남고 아닌 존재는 도태됐다는 거예요. 이 주장 속에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 만드신 그 작가를 모독하는 주장입니다. 이 진화론의 가치관에 사람의 머리에 심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그냥 도구나 소모품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배경 가운데 나온 사상이 얼마나 사악한 사상들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 나치가 유태인들을 대학살합니다. 왜입니까? 그 근거 가운데 이 진화적 가치관이 있어요. 열등하고 문제 있는 존중은 말살시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태동한 배경에 진화론이 있습니다. 이념에 동조하지 않는 반동 세력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 사람을 어떤 도구처럼 만든 겁니다. 이 진화론 가운데 나온 최근까지도 가장 사악한 사상이 가족계획이라는 사상이었습니다. 산하 제한이죠. 그 배경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백인 우월주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개발국과 개몽되지 않은 인종의 수를 줄여야 된다, 이런 목적 가운데 시행된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악한 가치관,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없애는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요즘 그런 무자비한 이념은 쇠퇴되고 있지만 또 다른 공교한 이념들이 나와서 사람을 도구화시키고 그 가치를 떨어뜨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선진국에서 퍼져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 LGBT에 관한 거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아주 맹렬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남성, 여성성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행동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절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남자와 여자는 내가 택하는 것이다.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대신하여 선 거예요. 그 뒤에는 사단마귀의 악한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들에 슬그머니 동조하는 자들, 그를 정치 세력으로 이용하는 자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념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들이 정부 가운데 종종 있어요. 그거 보면서 참 지금은 정말 영적인 싸움의 때구나, 악한 가치관과 정면으로 대결할 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상과 맞서서 먼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이 있어야 되고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을 막기 위한 하나님께 준 지혜로 싸우는 그런 결단과 행동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45장 10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대드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의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대드는 것을 본 부모님의 심정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요? 좀 더 이쁘게 만들어주시지 라고 한다든가, 우리 집안 형편은 왜 그렇습니까? 좀 더 잘 살면 좋겠는데, 날 왜 남자로 낳아주셨나요? 이런 것이 바로 이런 반항과 대듬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변할 수 없는 사실에 원망하며 불만을 쏟으며 살아가면 그 인생은 점점 더 망가집니다. 하나님께 주신 가능성과 그 모든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시는 환경이구나, 그것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 있습니다. 너희도 내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빚어가시며 작품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토기가 잘 빚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내 고집대로 우기며 살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다. 그리고 망가지고도 깨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살면 달라집니다.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죠. 토기장의 손길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수없이 강조하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우겨서 우리를 밀어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내 현실 속에서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을 빚어가시는 토기장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때에 그때부터 자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죠. 불같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나를 더 견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여기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항상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한 바른 해석이거든요. 우리가 거역할수록 하나님의 작품이 늦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를 뿐입니다. 이 소리를 기다리실 겁니다. 내 뜻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 뜻 따라 살기로 할 때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일할 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의 기가 막힌 솜씨로 위대한 작품을 빚어가실 겁니다. 잘 빚어진 작품일수록 더 뜨거운 불을 통과하여서 토기가 독이가 되고 독이가 자기가 되어서 몇 번이고 불을 통과하고 몇 번이고 유약이 입혀지면서 더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 하나님의 허락하신 불길도 통과하여서 더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삶을 명품 인생으로 바꾸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합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을 통해 읽을 때마다 그들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불순종한 결과 인생이 파란만장하게 된 거예요. 조그만 평안하면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잊고 제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진 시기는 어떻습니까? 번영하고 부흥되며 아름다운 신앙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아픔과 상처는 대부분 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 생긴 거예요. 상처의 원인은 불순종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려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런 삶에 고난과 문제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조차 사용하셔서 명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손길을 벗어나 내 능력으로 무언가 이루려 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궤도를 벗어난 우주선처럼 되고요, 철도를 벗어난 기차처럼 탈선할 수 있습니다. 토기장의 손을 벗어난 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흙덩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형편없는 흙과 티끌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한 작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45장 9절을 읽었었죠.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 수 있겠느냐. 토기장에게 원망하며 질문하기를 그치고 그 토기장이 된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여서 그 손에 자기를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망가진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손 대시면 위대한 작품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문가의 손을 통해서도요 뭔가 변화가 확확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TV 프로그램 중에서 그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부분 저도 가끔 들으면서 야, 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가수의 모창을 하는 사람 그렇게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실력이 참 대단하거든요. 그 보면서 와, 실력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뒷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 대단한 것은 그 사람들 옆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더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럼 그냥 그 무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트레이너가 붙어서 노래를 가르쳐주고 좀 더 그 사람이 가깝도록 수없이 많은 시간 트레이닝 거쳐서 무대에 세우는 겁니다. 처음엔 좀 어설펐어요. 조금 비슷했어요. 그런데 트레이닝 거치고 발성과 수많은 것을 연습하는 사이에 가수와 비슷할 정도까지로 탈바꿈을 해요. 전문가가 손대도요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손대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변화를 겪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다면요 놀랍게 변화된 피조물로 분명히 변할 겁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그냥 오리지널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의 불길이 올 때도 우리는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닥치게 하시는 것은 깨지기 쉬운 토기가 아니라 웬만하면 깨우지지 않는 도자기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더욱더 연단시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작품이 되어가는 중이죠. 내가 원치 않는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를 다듬으십니다. 잘 빚은 후에 모양을 만드는 과정에서 칼을 댑니다. 곳곳마다 손을 댑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멋진 무늬가 나옵니다. 게다가 어딘가 집어넣습니다. 화로에 집어넣습니다. 고울의 불길이 다가옵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튼튼하고 견고하고 값진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연단을 통과할 때에 불순물은 제거되고 견고하고 튼튼해지고 말끔해집니다. 한국교회의 위상을 보면요 이 연단을 수없이 통과했어요.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일제시대 때 얼마나 힘든 시기였습니까? 그때 불을 통과했죠. 6.25 이후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피난민까지 내려와서 또 다른 연단을 통과했습니다. 경제개발기 가난을 극복하는 때에 그때도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빚어지고 다듬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한국교회는 코로나라는 불길 속에서 지금 통과하는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때를 기도하며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정부만 욕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정부도 곤혹스럽게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 중에서 우리가 불탈 것은 무엇이며 연단받을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해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 만나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런데 내버려 두세요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명품이 되고 작품이 되지요.
진흙은 항변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맡길 때에 인생이 꼬인 것처럼 보이지만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결실을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빚으며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빚고 연단하십니다. 한국교회도 이제 괜찮다, 부흥됐다, 잘됐다 하고 너무 평안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코로나의 불길을 통해서 연단하고 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늘 그렇잖아요.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그냥 사랑받는 응석받지 아들로 계속 있었다면요 보통 토기에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을 섬겼지만 망각당하고 이 십수년의 고난을 통해서 그는 빚어져서 진품 도자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 기간 동안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자각하며 성장했어요. 그 불길을 통과해서 명품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40년을 지냈습니다. 완전히 깨진 토기 같은 신세죠. 잊혀졌습니다. 늙어갔습니다. 추레한 노인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하나님이 일하신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예 곱게 빻고 그 조각을 다 빻아서 다시 빚어서 최고의 자기로 만드는 기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본문 말씀도 그 배경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있어요.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거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깨뜨리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다 부수신 다음에 정교하게 빚으시고 새로운 이스라엘 만들어가는 그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훈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나온 기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서 그 손에 의해 빚어진 명품 도자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을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질그릇과 같은 나를 위해서 명품 빚으려고 애쓰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의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수고 가루되어 다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진 토기라 할지라도 부셔서 다시 가루로 만들면요 그것을 어떤 시험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엄청난 값어치를 만든 자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비결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흙이라도 하나님께 맡겨져야 된다는 것. 아무리 다 깨져서 포기한 조각이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생각, 내 솜씨가 아닌 하나님의 솜씨에 나를 맡겨서 주님이 친히 빚어가시는 그릇, 그 과정 중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줌 흙이요 한 조각 깨진 그릇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중에 새 사람, 새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만들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